안녕하세요. 저는 2020학년도 수능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 재학 중인 전호연입니다. 6월 모의고사가 우리 수험생들한테 왜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6월 모의고사는 평가원에서 내는 첫 번째 시험입니다. 평가원에서는 한 해 동안 6월, 9월 모의고사를 그리고 수능을 출제하는데요. 이 중에 6월 모의고사는 첫 번째 시험이자 가장 실험적인 성격이 강한 시험입니다. 그만큼 신유형도 많이 나오고 시험의 구조도 이전 모의고사나 수능과 조금 다른 기조를 띠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6월 모의고사의 신유형이나 새로운 기조 등은 그 당해 9월이나 수능에서도 계속 반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6월 모의고사를 친 다음에 그 시험의 흐름을 읽어서 9월과 수능을 준비하는 것이 수험 생활의 성패를 결정지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6월 모의고사는 처음으로 N수생들이 들어오는 시험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친 시험은 3월과 4월 모의고사일 것이고 그 중에 제대로 성적표가 나오는 건 4월 모의고사 뿐일 텐데 사실 그 모의고사도 표본이 현역들만 가지고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표본일 수 있습니다. N수생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실제 수능에서 더 좋은 성적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런 N수생들이 표본에 들어오는 첫 시험이 바로 6평이기 때문에 이번 시험을 통해서 현역 여러분들은 처음으로 스스로의 실력을 제대로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처음으로 EBS 연계가 이루어지는 시험입니다. 실제로 수능을 칠 때는 특히 막판에 가면 갈수록 EBS 연계는 문제풀이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수가 됩니다. 특히 시간 단축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그런 EBS 연계가 처음으로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EBS를 철저히 공부하시고 이번 시험을 통해 어떻게 EBS를 연계를 공부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시간을 단축할지를 알아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국어 대비 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모에서는 EBS 연계가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6모 국어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EBS 국어 문학 연계가 수능을 통틀어서 거의 가장 중요한 연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능특강 문학에서 나오는 고전시가나 현대시의 경우에는 거의 전문이 그대로 수능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EBS 수능특강에 나오는 현대시나 고전시가 전문을 학습을 하신다면 거의 지문을 읽지 않는 수준까지도 훑어보고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6모를 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꼭 EBS 문학 작품들을 한번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시간이 없다면 고전시가만이라도 말씀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최대한 6월 모의고사 날까지 많은 텍스트를 접하면서 자신의 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게 수능 국어시험의 성적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는 독해력과 시험을 치는 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독해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국어의 기본 실력과 같은 것이고 감이라는 것은 시험을 잘 치는 실력입니다. 얼마나 국어 시험의 구성을 잘 알아서 시험을 빨리 풀 수 있고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 바로 감인데요. 수능 날까지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많은 실무들을 풀어보면서 시험지의 구성을 익히고 어떤 순서로 문제를 풀어나갈지를 익힌다면 문제를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문법 학습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6모가 끝나고 6모는 매우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점수가 내 점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6모를 끝나고 만약에 실수를 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이건 내 실력이 아니다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문법의 경우에는 특히나 개념을 만약에 모른다면 굉장히 쉬운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능날 가면 이건 당연히 맞겠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것을 먼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국어 문법 공부를 충실히 해서 개념이 쉬운 영역에서는 절대 틀리지 않는 실력을 배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학 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수학 6모는 항상 조금 새로운 시험입니다. 신유형으로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또 시험의 기조를 바꿀 때도 굉장히 많은 시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의 경우에는 6월, 9월 수능 세 시험 모두가 킬러가 조금 쉽고 비킬러가 조금씩 어려워진 형태로 출제가 됐었는데 작년 6모 때부터 이런 기조가 드러나서 수능 때까지 쫙 이어졌습니다. 그만큼 수학 시험은 시험 끝나고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변화무쌍해서 어떻게 나올지 예측이 어려운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들이 기출을 돌려보면서 평가원의 패턴을 분석하되 동시에 새로운 유형이 완전히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100분 동안 집중력을 잃지 않고 시험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평가원 기출 분석이 만약에 어느 정도 된 학생이라면 현우진 선생님의 드릴과 같은 엔젤을 사서 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엔젠은 평가원에서 낸 문제는 아니지만 평가원 문제에 버금가는 좋은 퀄리티를 자랑하기도 하고 또 어려워서 문제풀이 능력을 기르기에도 아주 좋은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것도 시험을 푸는 것에 아주 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세 번째는 특히 수학시험의 경우에는 여러분의 점수가 여러분의 실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설사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100분이라는 긴 시간이 주어지는 시험 속에서 한 실수는 여러분들의 실력이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6모 시험을 끝나고 나서 수학을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해야 하고 또 어떻게 앞으로 더 발전할지에 대해서 열심히 구상을 해봐야 합니다. 그만큼 피드백이 가장 중요한 시험이 이 수학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어입니다. 영어의 경우에도 국어와 마찬가지로 EBS 연계가 철저하게 많이 된 영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이 부족한 경우라면 EBS 연계를 공부를 해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많은 경우에는 또 영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처럼 최대한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자신의 문제풀이 방식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영어 시험지의 구성을 보면서 어떤 유형을 먼저 풀고 어떤 유형을 나중에 풀지로 정하고 어떻게 시간을 안배할지로 정하면 조금 더 빨리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월 모의고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6월 모의고사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 N수생들이 유입되고 EBS도 연계되고 무엇보다 평가원에서 내는 시험이기 때문에 수능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도 이론적으로는 수능과는 큰 차이가 없어야 하는 시험입니다. 하지만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털어버리셔야 합니다. 물론 시험에서 틀린 문제나 실수한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반성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매몰되면 절대 안 됩니다. 시험을 잘 봤다고 해서 자만해서도 절대 안 되고 시험을 잘 못 봤다고 해서 좌절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작년에 6월 모의고사를 풀 때 국어가 그렇게 잘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국어를 좀 열심히 했었는데 안 나오니까 국어는 잘 안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름방학 때와 그리고 구모 직전까지도 국어를 별로 손에 잡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EBS 연계도 공부하고 기출도 다시 한번 풀어보느라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죠. 여러분들은 6모가 끝나면 사실 7모는 기말고사와 겹쳐서 거의 없는 시험이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9모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6모를 치고 좌절을 해서 이 중요한 기간 동안 공부를 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수능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보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직 앞으로 어떻게 해서 발전할지에 대해서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6평 전까지는 마치 수능인 것처럼 준비하되 6평이 끝나면 훌훌 털어버리는 마인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우리 고3 현역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등교한 지 며칠이 안 된 상황일 텐데 혼자 공부를 하다가 또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이 오니까 어떻게 공부를 이어나가야 할지 하는 조금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3주 정도 남은 6모를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좋은 결과 얻기를 기원하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파이팅!